민우야, 드디어 만났다. 대면으로 만났으면은 제가 책쓴 거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내가 이러려고 시작을 한건 아니었지만,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 시작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 오, 터치였다고? 좋다. 민우 한번 얘기해 줄래? 네, 어, 잘 들리나요? 들린다. 너 그때 배경 그거 뭐야? 만든 거야, 너가? 네, 아, 직접. 잘했네. 네. 민우야. 드디어 만났다. 직접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일정들이 계속 맞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게 돼서 난 너무 기쁘다. 그래, 민우야 잘 지내고 있어? 네. 학교를 안 다니는 거야? 내가 전에 듣기로는 그랬던 거 같은데? 네, 학교는 안 다니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서 방송사에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어? 아니야 상관없어. EBS 아이로 그거를 보면서 지금 수능을 공부하고 있고 검정고시를 다시 봐야 돼가지고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뭐 나한테 뭐 궁금한 건 없었어? 있어요. 대면으로 만났으면은 제가 책쓴 거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책을 썼어? 무슨 책이야? 오, 제 자서전이에요. 뭐 언제 쓴 거야? 오, 쓴 지는 됐는데 올해 겨울에 나와가지고 나중에 대박이네. 나중에 만날 이렇게 일이 있겠지. 그럼 그때 꼭 줘. 뭐 어떻게 책을 쓰게 된 거야? 이제 아빠가 독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책 읽고 토론하는 약간 독서학교 식으로 해서 마지막 중3 때는 이제 자기의 자서전 인생 쓰기를 해가지고 졸업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쓰게 됐어요. 그래. 대박이다. 나이도 되게 어린데 그 나이에 자서전 쓰는 사람들 많이 없을 텐데. 근데 분량이 꽤 된다? 내 책보다 두꺼운 것 같은데? 전사님이 더 두꺼울걸요? 아. 저거는 한 150페이지 정도? 내 책도 읽었구나. 내 책을 읽은 소감을 한번 얘기해줘봐. 아, 역시 전사님은 선한 영향력을 넓게 넓게 펼치고 계시는구나. 너무 무험답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저도 유튜브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올해 좀 쉬었다가 다시 학교 나오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튜버가 되어야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정리를 좀 했어요. 촬영 전에. 감사하다. 내 책이 그렇게 좋은 도움을 끼쳤다니. 유튜브 이름이 뭐야? 저 미뮤의 라이프요. 최근에 계속 올렸네. 매 주일 9시에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민우의 이거는 라이프 어떤 채널입니까? 일상을 담아낸 영상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일상을 담아놓고 또 여러 가지 콘텐츠를 기획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나도 구독했어, 민우야. 감사합니다. 나도 즐겨보도록 할게, 앞으로. 저 음식이 온것 같아요. 잠깐만요. 맞어? 가져와, 가져와. 메뉴가 초밥이죠? 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오늘 촬영한다고 얘기했어? 엄마한테는 얘기를 미리 했었거든요. 아빠한테는 오늘 당일날 얘기하시니까 신기하다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지? 네. 담임 목회도 하고 계시는 거야? 네, 요번에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하신 지도 얼마 안 됐으면 아들들이 좀할 일이 많겠네? 네, 방송 팀장이랑 방역 팀장 을 맡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방역이랑 이제 방송 관리, 홈페이지 관리, 인스타 관리 이런 걸좀 하고 있어요. 사양팀? 이것 좀 많이 하네? 초기다 보니까 좀 많이 하는 것 동상하다 보면 힘든 점은 없어? 같아요. 힘들긴 해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채워주시겠지. 그런 마인드로 그냥 꾸준히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 민우는 꿈이 뭐야? 아직 모르겠어. 원래는 목사님이 꿈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 그냥 내 뜻대로 목사님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좀 와서 아빠랑 얘기해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은 목회자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직은 꿈이 없어요. 난 궁금한 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계기는 뭐야? 특별한 그런 일보다는 갑자기 하는 중에 내가 왜 목회자는 꿈을 꿨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를 생각하긴 하는데 그냥 아빠 멋있어서 다른 목사님들도 멋있어서 그런 생각으로 목회자를 하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주변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 부르심이 없으면은 가지 마라.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어서 그래서 막 특별한 일보다는 그냥 기도 중에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너의 적성에 맞는 일은 뭐야? 뭐 너가 좋아하는 저는 일이라거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또 영상 쪽, 그런 쪽 관심도 있고, 작년부터 다이어트를 쭉 해왔는데, 그것도 하면서 운동에도 좀 취미가 생긴 것 같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되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은 그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야. 모두가 우리의 장래희망, 어떤 직업군, 이런 것들이 나의 적성에 잘 맞는 어떠한 직업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가장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직업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건강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내 책 읽었으면 알겠지만 나도 어릴 때 그랬거든. 그냥 아빠가 장례상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고, 큰아빠도 선교사님이어서 큰아빠의 그런 모습들도 멋있었고, 성도님들한테 대접받는 모습이 부러워가지고 나 대접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 목사님의 꿈을 꿨었거든. 근데 내가 지나오면서 참 감사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거를 기억하시더라고. 내가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그리고 내가 17살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그 꿈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때 내가 다시 결단했거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내가 살아가겠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계속 달려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회자의 길은 아닌가 보다라고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너한테 엄청난 부르심을 주셔서 그 길로 걸어가야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을 또 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좀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잘하겠지 뭐. 요즘은 고민이 있어? 올해 수능을 보다 보니까 대학 입시에 대해서 그냥 잘 할 수 있을까? 네, 혼자서 공부하는 게 과연 잘 될까? 그게 좀 제일 고민이네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렇게 했거든. 학원 안 다녀도 돼.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하면은 시험장도 거기서 거기더라고. 잘할 수 있을 거야. 요즘에 나도 인생을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인생 가운데 준비하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 뭐 시험도 있고 나중에 취업도 있고 뭐 면접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준비하는 것까지인 거야. 준비하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은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지.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준비해야지 마음의 불안함도 없고 떨림도 많이 없더라고. 또 입시 말고는 또 생각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작은만한 고민이 있다면 이제 유튜브를 유튜브.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 혼자 촬영하고 혼자 편집하고 혼자 업로드하고 혼자 썸네일도 이거 다 지금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획을 해야 되지? 나도 답을 줄 수가 없다. 나도 너무 어려워하는 주제라서.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내가 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완전히 까먹고 있는 게 있었네. 너는 어때? 다 봤니? 민우야? 네, 다 봤죠. 반말 보도를 해야 되는데. 맞아. 반말을 하는 건데 내가 아예 까먹고 있었네. 지금이라도 한번 반말해볼래? 민우야?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영상들 나도 나중에 다시 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다 존댓말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 영상을 학교 애들이 보고 이제 선생님들 보다 보니까 차마 쉽게 나오지 못하네요. 이 영상을 보게 될 친구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해봐. 얘들아, 잘 지내고 있니? 벌써 학교로 나간 지 두 달이 다 되어가고 너희들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을 텐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을 모두 다 뽐내고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반 모든 친구들 내년이면 너네들도 입시를 치를 텐데 그 입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말고 공부했으면 좋겠어. 파이팅! 얘들아 사랑해. 잘한다. 일주일 고민도 없이 바로 영상 편지를 시작하네. 계속 잘 먹고 있지? 네. 어때? 입맛은 맞아? 네. 맞아요. 맛있게 먹고 있어요. 부족하진 않아? 제가 살 빼고 나서 위가 작아졌더니 부족하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배불러요. 영상 보니까 몸무게 많이 뺀 것 같더라. 제가 20kg 이상은 뺐을 거예요. 20kg를 뺐어? 중2 겨울 비전 파워 캠프 갔을 때 학교에서 간 건데. 그러네. 아마 그때는 통통하니 귀엽네. 87이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민우는 신앙적으로 자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성경을 5장을 읽어요. 교회에서 하는 8시 기도에 매일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참여하고 그렇게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틈나는 대로 좀 찬양을 좀 들으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될까? 중2 때는 이제 어디 예배도 찾아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거든요. 예전보다 많이 식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근데 나도 최근에 약간 그런 마음들이 들었거든.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민호와 이제 촬영을 앞두고 다시 이제 민호가 옛날에 보냈었던 고민 같은 거 있었잖아. 이제 그거를 봤는데 해주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 그 당시에 이제 민호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교회 사역들이 일로 느껴지고 뭔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원래 나였으면은 일을 좀 줄여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갈 때 하는 그런 봉사가 너무 많으면 또 지칠 수밖에 없거든 우리가 사람인지라. 최근에 내 얘기 같더라고.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자꾸만 내게 일로 느껴지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꾸만 벅차고 이런 모습들이. 근데 내가 오늘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너무 기쁜 거야. 오늘은 뭔가 웃음이 나더라고. 뭔가 기대가 되더라고.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도하실까가 좀 기대가 되더라고. 이제 내가 보니까 민우가 나랑 비슷한 기질이 있어. 독해. 나도 되게 한 독감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민우도 나처럼 약간 사서 고생할 스타일일 것 같기도 해. 한번 할 때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을 할 것 같은데, 또 이제 그렇게 열심히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언젠가 그런 또 지치는 순간들이 올 수 있거든.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들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단순히 모든 것들 내려놓고 쉬기보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해봤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민호 이제 18살인데 참 기특하다. 물론 뭐 신앙의 나이가 어디 있겠냐마는 참 열심히 사네.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좋네. 뭐 하고 싶었던 말이나 궁금한 거 더 없어? 저도 이제 인스타랑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악플이 좀 달리더라고요. 성희롱 같은 그런 DM도 오고 악플 DM도 오고 어떻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악플을 받으면은 마음이 어때? 상처가 되죠. 내가 이러려고 유튜브를 했나. 전반적으로 쉬었던 계기가 악플 때문에 쉰 거기도 한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악플을 달아요. 저는 그걸 또 보고 삭제를 하든지 이제 그런 조치를 하는데 많이 속상은 하죠. 이제 악플의 내용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게 단순한 뭐 인신공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라면 사실 뭐 그거는 뭐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고, 뭔가 내용이 있는 비판이라면은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 때로는 내게 필요한 말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를 향한 부정적인 모든 감정을 회피하는 건 또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지혜가 필요하겠지. 우선 지금 벌써부터 악플을 받았다는 것에 일단 감사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때로는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텐데 좀 예상할 수가 있게 된 거잖아. 일단 첫 번째로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아까 그랬잖아. 아, 내가 이러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라고 했잖아. 내가 이러려고 시작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 시작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친 거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같아.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 만약에 앞으로 또 민호가 그런 과정 가운데서 좀 아프고 다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 상황들과 그 상처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또 회복해 주시더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잘 해나가. 내가 또 나도 멀리서 응원하고 항상 기도할게. 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보니까 어땠어? 아무 일도 말할 수 없던 거를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대면으로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너는 어때가 마지막이잖아요. 시청하시는 그런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민호가 마지막 게스트로서. 첫화부터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자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이었고 지원을 했지만 떨어진 분들도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도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는 삶일 텐데 우리가 어느 순간순간마다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영상이 누구에게 전해져서 누구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신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도 진짜로 항상 응원하고 기도할 테니까 그 자리에서 항상 믿음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갈망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또 언제 다른 자리 또 보자. 시험도 파이팅하고 그 검정고시 보고 소식 알려줘. DM으로라도. 네. 기도할게. 은혜야 고마워. 네. 또 보자.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너는 어때?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